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마감 동향부터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저하고 옷을 똑같은 걸로 입으셨네요. 네, 커플티. 저에게는 없는 라코스테가 붙어있네요. 악반구 아닙니다. 비싸 보입니다. 그렇게 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각자의 눈높이에 따라 다르죠. 저한테는 3만 원도 비싼 거고 차장님은 뭐 야 이거 20만 원밖에 안 돼, 미친 가성비야. 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제가 한 10년에 한 벌 정도 사거든요. 네. 아, 10년 정도 갈 때 그 라코스테만 떼어서 저 주세요. 그럴까요?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왜 중간에 힘이 빠졌습니까? 일단 장중에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거든요. 중국 증시 하락을 좀 말씀을 들어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 뭐 리플레이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중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런 비철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네. 급등을 했었는데 예. 그런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영향이 좀 있었고. 아, 중국의 제조업 PMI가 2월 제조업 PMI가 50.6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예상치나 전월치에 비해서 좀 못했거든요. 최근에 제조업 PMI가 50을 넘으면 확장은 맞습니다. 네. 확장은 맞는데 최근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는 엄청 좋았잖아요. 그럼 너무 이제 뭐 과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아서 이 정도로는 지금 만족을 못한 거죠. 예.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중국의 은행보험감독위원회 거수칭 주석이 금융시장이 약간 좀 과열돼 있다. 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부동산 시장, 해외 주식 시장.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규제 관련된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이제 심리적인 부담감들도 시장에 존재를 했고요. 이 거수칭 이 은행보험감독위원회 주석은요. 엔트그룹, 얼마 전에 상장 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이쪽 엔트그룹을 강경 제재 네. 주도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중국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거 아니냐. 원자재 가격도 조금 상승, 뭐 유가도 이제 60불 위에서 좀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다가 심리적인 부담감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 홍콩 중국 증시가 뭐 한 2%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요? 네, 지금 항생이 1.2% 하락하고 있고 상해가 1.2% 하락하네요. 좀 예.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거의 1%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출발은 지금 거의 3% 가까이 올랐어요. 네. 2.77%까지 올라서 3,096포인트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나스닥 오른 거 그냥 반영해서 시작했군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줄줄줄 흘러내려서 뭐 한 7포인트 상승까지 갔다가 막판에 조금 그래도 끌어올리면서 30포인트 네. 1.03% 상승하면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포인트 상승해서 1.01% 상승한 923포인트에 장을 마쳤고 오늘 수급은 외국인이 2천억, 기관이 4천억 매수를 했고요. 개인이 6천억 팔았는데 연기금은 또 1천억 팔았습니다. 기관은 샀는데 네. 그 중에서 연기금 늘 계속 팔고 있죠 요즘. 네, 그 뭐 저희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거기와 관련된 뉴스도 나왔는데 좀 예. 소개를 해드리면요. 연기금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전거래일까지 42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합치면 43일이죠. 두 달 내내. 네. 12조 9천억 원을 팔았고요. 역대 최장 기간 순매도라고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국내 주식 비중이 21.2%인데
이제 목표 예. 비중이 있어요.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국민연금이 목표가 16.8%입니다. 국내 전체 자산의 16.8%가 네. 국내 주식이어야 한다. 네. 그보다 넘지 말자. 네,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21.2%여서 지금 13조를 팔아치운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태로 된다? 쭉 가면 23조를 더 팔아야 돼요라는 이제 보도자료가 주말 동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도할 때는 아무 네. 이유 없이 파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이 안 좋아서 판다라고 하면 그걸 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인 매도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 진입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죠. 점점 더 저가 매수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생길 거라는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네. 쪽이라면 그러니 네. 이러나 저러나 지금은 사면 안 되는. 연기금만 보면 그런데. 본다면. 네, 연기금만 네. 보면 그런데 또 연기금이 사는 것들을 외국인이 받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딱 23조 다 팔면 사야지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연기금이 갖고 있는 게 국내 주식, 네, 국내 채권, 네, 해외 채권, 네, 해외 주식, 네. 뭐 대체 투자 있겠죠. 그렇죠. 다른 게 좀 올라주면 되겠네요. 다른 게 올라주면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안 팔아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작년 11월부터 코스피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그래서 그 영향이 쳐내고 있는 거다. 네, 있다라고 봐야 맞아. 되겠죠. 그래서 그 배가 나오면 네. 가슴 운동을 좀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배가 안 나온 것처럼 살짝. 맞아요. 둘 다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한 거죠, 그죠? 네. 미국 주식 좀 올라줘야 될 텐데. 올라주면. 어찌 됐든 간에 아, 뭐 거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걸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사는 종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연기금이 사는 종목. 기계적인 매도 중에서도. 그렇죠. 12월 예. 24일 동안 13조를 팔았는데 그 가운데서 산 종목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다 벤치마크를 굉장히 크게 상회했다. 네. 종목들이 어떤 거였냐면 가장 많이 산 게 S5일. 예. 그 다음으로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KT, LG 디스플레이, SK 바이오팜. SK 바이오팜 빼놓고는 많은 종목들이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아웃퍼폼했고 예. 특히 연기금이 경기 민감주를 좀 많이 담았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팜은 왜 담았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네. 차장님한테 드리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튀어나왔는데 한번 연기금에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국민연금에.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뭐 시장과 연관된 건 아니더라도 중요한 뉴스들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같이 정리해 주세요. 네, 우리가 쉬는 동안 나온 뉴스인데요. 이제 수출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제 매월 첫 거래일은 우리나라 수출이 어느 만큼 전월 어느 만큼 됐는지 발표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요. 예. 2월 수출은 역대급이었습니다. 1평균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4% 증가했고요. 영업일수가 3일이나 부족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9.5%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15대 주력 품목 가운데 11개 품목이 수출이 네. 증가했고요. 그중에 반도체 수출액이 무려 13.2% 증가한 83억 7천만 달러.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요. 반도체 수출액 기준으로는 역대 2월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여기다 자동차는 47% 증가해서 10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40%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지난달부터 주목할 만한 것들이 이제 석유화학 네. 쪽. 이제 저유가 때문에 계속 석유화학은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마이너스 성장 뭐 그랬었는데 실적은 네 이번에는 석유화학 제품이 22.4% 증가했고요. 지난해 4월 이후 30에서 60%대 감소를 보이던 석유 제품. 휘발유 경유. 네. 이것도 마이너스 15%로 수출 감소폭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거는 뭐 유가 올라서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기저 효과는 계속될 거라는 거죠. 예, 예. 이게 중요한 게 수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인데요. 2월 수출 호조와 함께 수출 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유가와 반도체가 견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가는 이제 2월부터 기저효과 계속 발생할 거기 때문에 유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수출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반도체 가격도 최근에 고정 거래 가격은 아직 뭐 발표가 뭐 크게 오른 발표는 없었지만 스팟 가격,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다 뭐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반도체와 석유 제품
이런 쪽이 견인을 하면서 수출 물가가 상승할 거고 이렇게 되면 향후 수출의 전망치도 상향 조정될 것이다. 예. 지금 앞서 이제 중국의 교역량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PMI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약간 둔화됐잖아요. 그래서 교역량 자체는 조금 둔화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선행 지표가 글로벌 PMI에 신규 주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이제 제조 PMI에 네. 뭐 너희 얼마나 주문할 거야 이런 거 설문 조사가 있는데 신규 주문은 지금 3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문 물량은 좀 줄어드는데 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수출은 수요는 별로 안 좋아 이제 그런 얘기군요. 그러니까 나오는 성적은 괜찮으나 가격이 네. 올라간 그 가격이라는 건 후행적으로 올라갔을 테니까. 네네. 그래서 지역별로 보더라도 지금 지난달 2월 달에 수출을 보면 중국이 26.5%가 증가를 했고요. 미국이 7.9%로 조금 둔화됐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의 영향으로 막 소비가 좀 줄어든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유는 4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대 시장 모두 4개월 연속 늘어났는데 미국이 조금 둔화됐다라는 것이 아쉬운데 우리가 지금 부양책 계속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원 통과했다라고 하면서 수요는 뭐 또 다시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 수출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이렇게 나오는 동행 지표들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지금 약간 두세 달 뒤로만 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잘 나와도 뭐 특별하게 큰 위로 안 되고 못 나와도 뭐 하락 안 하고. 네. 그래서 항상 bad is good, good is bad 항상 이런 상황인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나스닥 선물은 지금 시간으로는 좀 빠지고 있네요. 이럴 거면 어제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참 모든 시장이 다 종잡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연기금 매도 상황 조금 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와중에 좀 더 사고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 우리가 눈여겨보자 하는 얘기 해주셨고 수출 실적 나온 거 얘기 해주셨고 중국 홍콩 시장에서는 자꾸 이제 뭔가 소음이 나오면서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컴팩트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깔끔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그거 입고 오실 거예요? 내일은 제가 안 오고요. 네. 모레 오는데. 저도 모레 옵니다. 내일은 제가 네. 안 합니다. 그럼 모레 맞춰 입을까요? 그 띄워주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